네, 오, 루. 반갑습니다. 저는 바로, 짜잔! 레오입니다. 아, 레오가 어저께 편의점에 갔더니 아주 처음 보는 라면이 있어서 친구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지금 레오가 아주 배가 너무너무나도 고프거든요. 한번, 그 새로운 라면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 하나, 둘, 셋, 레오. 와우! 바로 왕갈비 통닭 볶음면. 왕갈비 통닭 볶음면이 다 익었습니다. 오, 물을 너무 많이 버린 것 같아요. 물을 원래 조금만 버려야 되는데 물을 너무 많이 버리면은 이게 잘 안 비벼지거든요. 마늘 분말, 마늘 분말. 마늘 분말을 솔솔솔 뿌려주고요. 자, 그 다음에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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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마늘 냄새나. 그리고 왕갈비 통닭 소스. 한 컵. 이게 껍데기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은 매콤 짭짤. 뭐라고 적혀 있었지? 먹을수록 빠져드는 달콤 짭짤 마성의 맛. 냄새가 좀 그 냄새 나는 것 같아요. 어떤 냄새냐면은 아우짜. 어떤 냄새냐면 아 그 뭐지? 무슨 볶음면이 있었는데 해물 오동통 볶음면인가? 그런 냄새나요. 비비니까 또 갈비 냄새 난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군침이 막 도는데요. 마성의 맛. 먹어보도록 할게요. 새로운 맛이기는 한데 뭐랄까? 일단 먹을만은 합니다. 친구들 이거 먹을만은 한데 제가 아까 진짜 배가 고팠거든요. 와 맛있다 요 정도까진 아니에요. 그냥 갈비 맛이 좀 나는 라면. 요번에는 소고기 전주 비빔 삼각김밥 GS25시에서 사온 삼각김밥. 어린 친구들은 신라면이 좀 매워서 잘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커서 신라면이 별 5개라면 요거는 한 2.5 정도? 2.5 정도? 삼각김밥 맛있었고 왕갈비 통닭볶음면은 새로 나왔구나.
처음 보는 거네. 요 정도? 왕갈비 통닭 볶음면과 삼각김밥을 클리어 했으니까 레오가 이번에는 떠먹는 치즈케이크. 떠먹는 치즈케이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간편하게 떠먹는 달콤 고소한 치즈케이크. 한영실 교수 맞춤식품 연구실 공동 개발. 교수님이 공동 개발한. 왜 이렇게 안 뜯어져? 치즈케이크. 교수님이 만든 치즈케이크. 필라델피아 치즈케이크랑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. 우리 손가락으로 떠먹어야 되는데 젓가락으로. 오, 맛있다 이거. 이렇게 생겼거든요. 부들부들해서 맛있다. 떠먹는 치즈케이크 맛있습니다. 이거는 남녀노소 다 좋아할 것 같아요. 특히 할머니들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. 할머니. 왜냐면 일단은 안 딱딱하고 부드럽고요. 몽글몽글하니 안 씹어도 되고요. 잘 넘어갑니다. 클리어. 클리어. 아, 좋습니다. 레오가 이렇게 세 가지 음식을 다 먹어봤는데요. 왕갈비 통닭볶음면과 그리고 전주 소고기. 전주가 아니구나. 더 큰 소고기 비빔 삼각김밥 그리고 떠먹는 치즈케이크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먹어봤는데 이렇게 한 끼 식사가 너무 배부르게 잘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. 레오는 사실 딱 여기까지만 먹으면은 딱 배가 부릅니다. 제가 좀 많이 먹게 생겼는데 더 이상 많이 먹지는 못해요. 딱 저의 그 용량은 여기까지입니다. 레오는 다음에 또 다른 라면과 그리고 맛있는 편의점 음식으로 너무 많이 잘 먹었어.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. 다 같이 하나. Oh. 뭐야, 숟가락이 있었네.